오늘부터 코타로 오시오의 Always라는 노래를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튜닝은 스탠다드 튜닝이고요. 네, E마이너 키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오른손을 6, 3, 2, 1에 손을 맞춰 주시고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쉼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쉼표가 있죠? 그래서 으딴다다단단다다 이렇게 첫 마디만 한번 해보면 일부러 한 박자를 넣어주셔도 좋아요. 핫둘셋넷핫둘셋넷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손가락을 네요 2번 손가락으로 지금 3을 잡아줬어요. 이런 식으로 오른손은 줄에 맞춰서 연주를 해줬죠. 슬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네, 이렇게 연주하시고 나서 이제 다음 마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디를 보니까 우선 이렇게 항상 악보를 볼때 전체를 바로 보면 절대 안 되고요. 요만큼만 보시는 거예요. 요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이만큼. 지분을 조금씩 늘려서 체킹을 하는 거죠. 자, 우선 요만큼을 보게 되면 2하고 3이 있죠. 그래서 여기 2를 1번 손가락으로 누를 거고요. 3을 3번 손가락으로 누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는 2번 손가락으로 눌러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나오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래서 오른손이 6, 4, 3, 2로 손이 맞춰져야 돼요. 6, 4, 3, 2로 맞춰놓고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6번 치고 4번 치고 6하고 3을 같이 쳐주시고 그다음에 뮤트죠, 뮤트. 퍼커시브를 쳐주는데, 뭐, 코타로의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이 손가락 두 개만 톡 하고 갖다 대는. 네, 이렇게 해서, 왼손을 버리면서 00을 만들어주는 거죠. 왼손이 2, 1, 2로 바뀌는 거죠. 2, 하나, 2. 이런 식으로. 2, 하나, 2. 그래서, 오른손이 이번에는 5, 4, 3, 2로 맞춰주셔서, 이렇게 뮤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E마이너로 빠르게 바꿔 잡습니다. 그 다음 다시 6, 4, 3, 2로 맞춰져서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느리게 한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조금 더 빠르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두 마디를 연습했다면, 세 마디로 바로 가는 것은 절대 좋지 않는 연습이에요. 이두 마디를 완성하는 연습을 먼저 해주세요. 이게 연주가 잘 나온 다음에 다음 마디를 추가하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두 마디만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연주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자세히 보면 4번을 슬라이드 해주네요.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우선 쉼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쉬어주고 나서, 오른손은 당연히 6, 3, 2, 1로 맞춰주시고, 1번 줄을 당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쉼표 잘 기억해 주시고, 친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1번으로 3에서 4 정도를 슬라이드.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1번 손가락 기준에서 7, 8, 10, 7. 네. 여기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2번 줄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엄지는 T, 1, 2, 3, 4. 그래서 2번 줄을 2번 손가락으로, 뭐, 1번 손가락으로,
저는 약간 연주를 했을 때는 2번 줄은 2번, 1번 줄은 3번 손가락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좀더 자세히 보면, 네,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세 번째 마디까지 연결하면, 네,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디를 볼 때는 이 앞에 있는 녀석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줘야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손가락 4개가 7, 8, 90으로 맞춰질 수 있다라고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 새끼손가락이 자연스럽게 10프렛을 잡아주고 나머지 8과 9가 1, 2번 손가락으로 따라올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10, 8, 9입니다. 요 3번 손가락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6번, 3, 2, 1줄 맞춰놓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반반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만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손을 버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엄지는 5번 줄로 내려와 있죠? 네,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열로 내려와 줘야 돼요. 5, 6, 7, 8손 맞춰놓고 뒤에 있는 네 박자를 연주해 보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 거예요. 이 마디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여기서 8을 새끼로 잡아주고요. 5하고 7은 1번, 3번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주하신 다음에 찻 하는 순간 손을 5와 7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네 마디를 먼저 완성을 해볼게요. 천천히. 이런 식으로 더 느리게 한번더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네, 여기까지 한번 먼저 완성해봐 주세요. 네, 이어서 두 번째 내용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연주한 첫 번째 네 마디를 한번 다시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읏. 네, 이렇게 연주를 끝내셨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와 보니까요. 또첫 번째 마디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가 어떤 게 어렵냐면, 요 녀석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아직도 그렇고요. 자, 여기 마디를 해보면, 앞에와 동일합니다. 6, 3, 1 맞춰놓고요. 오른손. 슬라이드.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 3을 엄지로 연주해요. 여기를. 엄지로 뚱. 그리고 밑에 1번 줄에 0을 같이. 자, 그 다음에 바로 1번 손가락으로 2를 잡으면서 엄지는 4번. 그 다음에 1번 줄에 3을 쳐주는 거죠. 그 다음 다시 2번 줄에 0.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만큼. 요 앞에는 앞전이랑 똑같으니까요. 자, 다시 엄지 올려놓고 하나,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2 누르면서 둘, 세 번째는 3만.
오른손은 3번 손가락으로 계속 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0은 2번 손가락으로 따라따라라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마디를 다시 한번 보면 하나 둘 셋 따다다 이런 느낌이죠. 하나 둘 셋 따다다다다. 네. 그 다음에 다음 마디는 앞전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문집도 똑같고요. 자, 그렇다면 또 아, 나 요만큼 했으니까 넘어가야지 절대 좋지 않은 연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 마디 이제 가볼게요. 자, 여기도 결국에 또 쉼표가 있기 때문에 한 박자 또 쉬어주는 거예요. 으따다다 딴단단단 그런 리듬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으 한 다음에 0 쳐주고 전 여기서 4를 또 1번 손가락으로 쳐줍니다. 으 0 4 0 친 다음에 이 6 6을 저는 2번 3번으로 잡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손은 6 4, 2를 동시에 치고 1번 줄에 0 쳐주고 새끼로 7 쳐주고 2번 손가락으로 0을 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주하는 게 저는 조금 수월합니다. 계속 제가 고민하는 게 어떻게 각도를 보여드려야 가장 편하게 보실까를 연구하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동시에 쳐주고 그 다음에 1번 새끼 0. 그래서 자, 그럼 내가 여기까지 성공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세 마디를 합쳐주세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연주가 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요 한마디 보게 되면 A 마이너 코드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세 번째 손가락 떼서 A 마이너 7 만들게요. 그 다음에 오른손이 이번에는 엄지가 두 번 쳐주는 게 좋아요. 얘로 치는 것보다 엄지를 한 번, 두 번 하고 찻 손을 버려서 여기 00까지 여기 절반만 다시 한번 봐볼게요. 앞에 부분 하나, 둘, 찻, 딴 하는 동안 왼손이 1, 둘, 둘 이렇게 뒤에 있는 요 구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A마이너부터 해보면 하나, 엄지, 찻, 0 손 바꿔서 하나, 엄지 그 다음에 찻 하는 동안 손이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발에 잡고 새끼손가락으로 4 추가해서 둘, 둘, 4를 만들어서 빰. 자, 여기 한마디 이제 전체 천천히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완성됐다. 그러면 나는 네 마디를 도전해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렇게 내가 완성이 됐다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넘어가지 말고 방금 연습을 했던 첫 번째 네 줄, 네 줄이 아니라 네 마디죠. 자, 여기부터 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끝내놓고 네, 그 다음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8마디 완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에 두 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노래의 요네 줄, 네 줄이 아니죠. 네, 네 마디. 그 다음에 이어서 네 마디를 연주하시고 나면 도돌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줘야 되죠. 처음으로.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네 마디를 연주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주하시고 나서 이번에는 악보의 세 번째 줄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줄 이제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줄좀 어려워요. 여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마디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악보 배열 자세히 맞추고.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마디 먼저 가볼게요. 역시나 여기도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죠? 그래서 뜨다둘다 하고 엄지 올려서 이번에는 엄지가 세번 들어가요. 하나, 둘, 셋 하고 이번 줄을 동 다다다다 그래서 천천히 그다음에 앞에랑 동일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지금 연주를 한 거였죠? 요만큼을 다시 한 번만 더 해보면 하고 이제 세 번째 마디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마디 보면 자, 앞에서 요빰 이게 연결된 상태에서 이런 느낌이에요. 00. 자, 오른손이 432로 손가락 맞추고, 하고 엄지로 네, 5432로 맞추면 되겠네요. 4를 저는 3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왼손에 3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손이 321로 맞춰서, 네, 해머링 하는 게전 좋더라고요. 받쳐주는 것보다. 근데 악보대로 하면 으따다다 디디디디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세 마디 한번 합쳐볼게요. 이만큼 천천히 네, 이렇게 연주가 되신 상태에서 지금 1번 손가락에 요거 이 누르고 있죠?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 기억한 상태로 이제 다음 마디 볼게요. 자, 이렇게 움직인,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엄지가 2를 눌러주고요. 요 3, 2, 3을 코드로 잡아줍니다. D7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3, 2, 3 이렇게 잡아놓고 연주를 해보면 바깥에 6번, 1번 같이 쳐주고 가운데 2개. 이런 식으로 우선 4개까지 연주해 주십니다. 4개까지.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슬라이드를 해달래요. 슬라이드.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손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서, 엄지가 7프렛으로 갈수 있게. 엄지와 1번이 둘둘이었죠? 2프렛에 있었는데, 7프렛까지 올라가게. 손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3번 손가락을 빼줘야 여기 누가 0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느리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한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 슬라이드 할 때는 6번만 타격을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1번, 3번, 1번. 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연주를 하신 다음에 요 밑에 한마디 더 연주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한번 볼게요. 요렇게까지. 그래서
이렇게 끝났죠. 그 다음에 바로 움직이 6번 0 쳐주고 5, 4, 5를 이런 식으로 하고 5, 4, 5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5, 4, 5. 네, 저는 여기에 뭐 해머링, 플링은 없지만 이렇게 슬라이드까지 치고 플링,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편하더라고요.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이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A 파트를 천천히 한번더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는 게 A 파트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제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처음 갑니다. 이제 노래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한번 다시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해 놓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엄지 생기면서. 여기서 1번 써주고 저는 2, 3 하고 도돌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바로 밑에 줄이 아니라 세 번째인 가로 2번 내려와서 엄지 3번 이제 마지막 이 부분까지 연결하면 네, 따다다 다 쳐주셔도 돼요. 일단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A 파트를 완벽하게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B 파트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네 마디를 잠시 해보면, 이런 느낌인데요. 천천히. 자, 앞에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네, 이 라인이죠. 첫 번째 마디는 5, 4, 5를 손가락 이런 식으로. 5, 4, 5 잡아주세요. 그리고 오른손 6, 4, 3, 2. 네, 이렇게 맞춰주고, 핫, 둘, 셋, 넷, 찻! 하고, 네, 이렇게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을 그대로 옆으로 한칸 옮겨줘서 6번과 2번 줄을 같이 치면서 이제 두 번째 마디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가게 되면, 자, 6번, 2번 치고, 1번 손가락으로, 아니, 1번 줄을 연주한 다음에, 저는 요렇게, 6과 7을 요렇게 잡고 있어요. 네, 요런 느낌. 그 다음에 엄지가 6번 쳐주고, 개방현 2번 쳐준 다음에, 방금 요렇게 있던 손가락이 1번, 3번으로 돼서 5, 7로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런 느낌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두 마디 다시 연결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찻, 따다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다음에 요걸 유지한 상태에서 세 번째 요 마디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가로 되어 있죠? 요거는 지금 앞에 거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을 지금 왼손을 요렇게 유지한 채로 엄지를 5번 쳐줍니다. 그 다음에 이 5가 나온 것은 1번 손가락으로 발에를 만들어서 5를 두개 누르면서 당겨주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부터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5까지 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4, 5는 슬라이드로 해줄 거예요. 1번 손가락으로. 그래서 지금 네모 박스 쳐 있는 마디 쳐보면 이런 느낌이죠. 하나, 둘, 셋, 찻 하고 슬라이드만 가지고 오른손은 엄지만 퉁 쳐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하. 하나인데 슬라이드가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세 마디를 합쳐봐야 되겠죠. 세 마디 이렇게. 단단단, 짙단단단. 이렇게 연주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에 화면에 보이는 요 마디. 자, 그럼 앞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5를 잡은 상태에서 손을 버리면서 끝났죠? 그래서 왼손은 계속 5, 6, 7, 8 프렛 유지해 주면서 여기 5, 8을 손가락을 1번, 4번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라인을 쳐보면 다시 이런 느낌. 핫. 처음에 세줄 동시에 1번, 4번 눌러서 치고 1번, 3번으로 5, 7, 그다음에 뮤트, 그다음에 1, 2번으로 5, 6 잡고 다시 엄지, 그다음에 5, 7로 바꿔주고 다시 뮤트 한 상태로 빨리 내려가서 2번, 1번 손가락을 눌러주면서 다시 해보면요. 아이고, 네, 다시 한번 더. 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있을 여기 전체 네 마디를 한번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차, 둔, 단, 단. 이런 느낌으로 연주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이어서 밑에 네 마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구간이네요, 요 구간. 자, 지금 방금 전에 이루고 끝났죠? 1번 손가락에. 자, 그다음 여기 이제 6번의 3을 저는 엄지로 눌러서 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찻 새끼로 저는 4를 누르고 당겨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엄지로 이 3을 동일하게 눌러주고요. 여기는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자, 그다음 마디 이제 살펴볼게요. 여기. 자, 여기서 이제 2번은 1번 손가락으로, 3은 2번 손가락.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잡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는 새끼손가락.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찻띵, 하나 둘 찻띵.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여기서 1번 손가락이랑 새끼 버려주는 거죠. 하고 순간 여기까지 점프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두 마디 또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군단, 찻단, 군단, 찻둔. 네, 엄지가 조금 잘안 눌렸어요. 핫, 둘, 셋, 넷, 핫, 둘, 셋, 넷, 핫, 둘, 셋, 넷, 핫, 둘, 셋. 여기까지 이제 오신 다음에 이 지금 오팔이 여기 오팔 이어지는 거니까 얘는 뒤에 있는 오팔은 연주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쉬어주고요. 여기 이제 엄지 5번만 연주해서. 네, 요거 방금 위에 쳤던 거랑 비슷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여기서 5, 7은 1, 3. 5, 6은 1, 2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연주해 주시고, 여기가 이제 가장 최대 난제인데요.
고민이 많았어요. 여기를 과연 뭘로 잡는 게 좋을까? 엄지로 잡는 게 저는 잘 맞더라고요. 여기 치를 엄지로 해서 하나, 둘 하고 따두두단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줬어요. 엄지로 쳐주고 뮤트 한 다음에 왼손이 7은 그대로 7 여기 유지해 주고요. 6이랑 8을 1번, 그다음에 3번.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7을 2번 손가락으로 눌러 주십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하, 둘, 셋 하고 이 2번 손가락이 두줄 내려와서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세 줄을 동시에 빡 연주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 둘, 그 다음에 따드드 짠 이런 느낌이야. 다시 하나, 둘, 그 다음에 코드가 A 마이너 모양처럼 붙어주는 거예요. 6, 7, 8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붙어서 동시에 세개 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에 두줄 내려서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제 요네 줄을 한번 어렵지만 저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이 아니라 네 마디요. 이런 느낌이죠.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한마디만 더 해주시면 돼요. 한마디만. 아래에 있는 따다다다다다다. 네, 요 라인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B 파트라고 저는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엄지 올리고 6, 7, 8 누른 상태에서 둥, 찻, 따두, 두, 짭. 이렇게 이제 손이 끝났어요. 자, 여기서 이제 2번 손가락 올라가고요. 3번, 2번, 3번으로 7, 7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두개 옆으로 이동해서 엄지와 동시에 세개 치고 그래서 으따다다다다다다 이런 느낌이죠. 네공 이런 식으로 앞에서 연결을 해보면 쿵치 따두드짜 뜨다다다다다다 그냥 이 모양이 그대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번째 파트라고 해야 될까요? 거길로 이제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이제 연습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강의를 다시 할수 있게 되어서 오늘 급하게 밤 10시가 넘은 이 시각에 C 파트만 하고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77 화면에 보이는 21마디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도 그동안 이 노래를 한 번도 안 쳤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77. 네, 그 다음에 6으로 내려가서 다시 7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엄지가 6번 쳐주면서 8, 8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 쉼표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지켜서 으따다다다다다다다 이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마디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10, 10은 손가락 두 개가 그대로 이동해서 10, 10 만들어주고 9를 1번 손가락으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연주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10이 있었던 게 연주하고 1번 손가락 하나 내려가면서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8과 9를 쳐주시고, 이제 뒤에 새끼손가락이 10을 2번 줄, 10번 플랫을 눌러주면서 합쳐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그대로 이어서 이 부분 또 살펴볼게요.
하고 마지막에 영영 있죠. 이거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데 쳐볼까요? 어려운데. 네, 치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8과 10의 손가락 1번, 4번 만들어 놓고 얘네 둘 빼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1번, 4번. 네, 얘네 둘로 잡아놓고 퍼커시브 들어간 다음에 7, 8은 1, 2번으로 하고 왼손 버린 다음에 순간적으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마디 살펴보면 네. 엄지 5번, 손가락 중지로 저는 이렇게 쓸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를 7을 1번, 8을 2번 해서 이것도 좋고요. 여기 6번에 7을 이 자리를 엄지로 올려서 이렇게 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정리해보면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네 마디를 한번 천천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놓고 나서요 이제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올웨이즈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여기 자, 리듬을 살펴보니까 쿵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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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이런 식이에요. 쿵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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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네, 너무나 어려운 파트죠. 그래서 저도 못 칩니다. 그래서 6번 딱 쳐주고 손가락 요두 개로 다다다 이렇게 쳐준 거죠. 쿵다라라라. 2번, 1, 2번 손가락으로 4, 5 잡아놓고 약간 슬라이드 느낌을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4, 5, 그다음에 5, 7, 7, 9, 12 손가락을 1, 2번, 1, 3번, 1, 3번, 1, 3번 쓰셔서 순간 뭔가 느낌이 슬라이드로 써주면 조금 쉬운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12까지 왔으면 이제 다음 마디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5번 줄 엄지 해서 9는 순간적으로 생겨나고 12가 8, 10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 형태를 유지해서 또 옆으로 떨어져야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디. 마지막은 아니고 화면에서 마지막 마디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다음에 해머링 풀링이 있어서 왼손이 오른손 쳐주고 해머링 플링. 그다음에 원래 음악을 들어보면 여기 코타시보 같은 느낌이 쨍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칠 거냐면 요 영영을 요거 하나만 칠 거예요. 여기 2번 줄. 그래서 따라라 2번 1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해보면 이렇게 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네 마디도 한번 도전을 제가 잠깐 해보면.
자, 그 다음. 이렇게 내려가세요. 이제 이렇게 세 마디를 연주하면 C 파트가 끝나요. 그래서 여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요만큼. 자, 이제 했을 때 손이 빨리 벌어져서 E마이너 코드로 딱 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뭐 사실 얘를 1과 2로 잡으셔도 되는데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드가 위에 써 있긴 한데 E마이너랑 G잖아요. 그래서 E마이너 할때 E마이너 잡고 G 할때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고, 자, 여기서도 다음 거 코드적으로 살펴보면 B7 코드에 F샵 베이스니까 이렇게 잡아야겠죠? 그래서 이 구간도 약간 코드를 생각하면서 쳐주면 쉽게 외워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00 해석 아니 뭐죠? 제외하고 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두 마디 잠깐 합쳐보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마디 남았습니다. 자, 여기도 코드를 조금 생각을 하면 E마이너인데 아무것도 안 잡아도 되죠?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기가 힘드니까 여기 3번, 2번은 말 그대로 3번, 2번 잡아주고 여기를 엄지 잡고 E는 내려가 주는 거죠.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면 왼손 버리고 E마이너에서 쳐주고 순간적으로 이게 와서 컷이 없는데 컷을 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노래 A 파트로 출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세 마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까지 해서 C 파트를 완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C 파트인데 맨 위로 잠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누가 있죠? 네, 달센이라는 녀석이 숨어 있어서 지금 C 파트를 연주하고 여기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줄 연주하고 나서 다음 줄을 똑같이 A 파트니까요. 연주를 해주고요. 다시 도돌이표가 있어서 또 처음으로 갔다가 이제 가로 2번. 네. 가로 2번에 왔어요. 가로 2번. 가로 2번에 오니까 이두 코다 있죠? 그래서 A 파트를 치긴 치는데 여기까지만 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8, 9, 10, 9, 10, 11, 11마디까지 치고 2코다에서 이제 D 파트로 우리는 넘어가야 돼요. D 파트. 그럼 D 파트가 어디 있을까요? 아까 C 파트가 끝난 그 지점이 D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D 파트 가서 보니까 D 파트에 이렇게 코다가 숨어 있죠? 저희 맨 거기 위에 A 파트 끝나는 지점에서 지금 여기가 이제 D 파트 시작 지점이 되는 거예요. 하고 나서 D 파트 한번 잠깐만 봐볼게요. 한 번도 안 줘봤는데. 네, 이렇게 생겨먹었네요. 그래서 33마디부터가 D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치나 봐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나 봅니다. 요것은 제가 이제 또 바빠서 또 언제 올라올지 모르지만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D 파트도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보게 되면 A 파트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A, B, C, A를 연주한 뒤에 A에서 이제 D로 넘어오는 거죠. 코다라는 걸 바라보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겠냐면 마지막에 엄지로 6번 줄을 하나 쳐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은 영영 쳐주면서 왼손을 빨리 버리고 이제 다음 D 파트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D 파트의 마디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33마디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손가락 선택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따드가느느느 이런 식이거든요. 네, 여기서 6하고 8프렛의 소리를 들어보면 도샵과 레샵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샵도 있고 여기 레샵이 있으니까 이 6을 여기 6을 2번 줄에 네, 2프렛이죠? 네, 그리고 얘는 2번 줄에 4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연주가 훨씬 수월해지고 나는 조금 싫다. 난 멀리 갔다 오고 싶다. 약간 좀 퍼포먼스적 같은 느낌이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걸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타부 악보를 다 믿으면 안 되고, 여기 음정이 뭔지, 이게 뭔지 알아서 다른 데로 옮겨가서 치는 방법도 연구해 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마디는 악보 상처럼 칠게요. 자, 이렇게 1번으로 끝났어요. 자, 근데 여기서 2번 손가락으로 끝내주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끝내고 뒤에서 2번을 잡아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때문인데요. 여기 4가 2번 손가락이어야 돼요. 2번 손가락.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 요건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넘어왔을 때는 여기 이제 2번 손가락이 되면 좋다 그랬죠? D 코드의 모양인데요. 여기 5는 또 생략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쳐도 되고 그냥 5 빼고 하고 여기 영영을 좀 쳐주는 게 맛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엄지를 써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엄지 T 써주고 여기 1번, 2번, 3번으로 마우스 글씨 너무 못 쓰네요. 자, 그래서 네, 부끄러워서 지우고요. 자, 엄지 올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엄지가 3에서 다음 마디에 있는 2로 떨어져 주는 거죠. 여기 있는 3이 2로 엄지가 떨어져 주고 이제 여기 한마디로 해볼게요. 떨어뜨린 상태에서 여기는 1번 손가락, 여기는 새끼, 여기가 새끼예요. 4번. 그래서 여기 해보면 여기는 엄지를 오른손 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이는 연결이 돼 있으니까 뛰면 안 돼요. 자, 이제 여기에 3 여기 끝났죠? 2번 손가락으로. 그다음 당연히 여기는 옆에가 3이었으니까 여기가 2, 1번 손가락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번 해보면 1번으로 해야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발에 아니면 엄지. 이건 선택이에요. 발에 좋고 엄지로 2 눌러놓고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네 마디를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발에
잘해도 좋네 여기.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서 방금 이게 끝났으니까 슬라이드가 오면서 발에를 눌러줘야 되겠냐 하고서 새끼손가락이 10까지 가줘야 되네요. 자, 여기 지금 마디 설명 중입니다. 여기 왼쪽 화면이 안 좋았네요. 잠시만요. 아이고, 간혹간혹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죠. 그래서 4를 땡겨놓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1번이 7까지 올라가고 박자가 따단 찼다 쿵 따다 찼다.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0, 7, 9는 한 세트 이렇게 같이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새끼손가락을 빠져서 9, 6, 6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에 연결성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성이 하고 바로 빠져서 그리고 9, 8, 7, 6 맞춰놓고 순간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천천히 두 마디 해보면 이렇게 손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4, 2는 1번, 3번, 1번으로 자, 그 다음 요 다음 마디 해보면 2, 4, 2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2는 그대로 눌러놓고 3번 손가락이 6번 줄 새끼손가락이 3번 줄에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엄지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지를 3, 2, 3, 3, 2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네요. 이렇게 다시 해보면 6번, 3번, 1번 잡고 있어요. 한 다음에 엄지 나오면서 2번, 3번 추가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뒤에를 이렇게 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발에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앞에서 이렇게 지금 끝났잖아요. 아, 발에가 아니라 엄지로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니까 엄지를 그대로 떨궈서 2하고 4를 누르는데 네, 이제 다음 마디로 옮겨가 볼게요. 쉬어. 자, 여기네요. 그래서 엄지로 6번 해주고 2, 4 누르는데 요 2를 발에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뒤에 보게 되면 2가 나오고 바로 또 2가 나오니까 얘네는 묶어서 잡아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지 올려놓고 발에 두 개 잡아놓고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 발에가 2만 잡고 여기 3 추가해서 여기 반만 절반만 딱 봤을 때 이렇게 쳐주는 거죠. 다시 엄지 눌러놓고 3은 그대로 두고 새끼가 4가 와서 뒤에 있는 두 박자를 해보면 여기를 이렇게 연주하겠네요. 하나, 두다다. 네, 이런 식이네요. 순간적으로 엄지에서 새끼는 그대로 4-4-4 유지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한 마디를 다시 합쳐보면 자, 좀 더 천천히 해볼게요. 저도 연습이 필요해서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 화면에 보이는 네 마디를 또 한번 도전을 해보면
한 번만 더. 어려워요. 자꾸 엄지가 갈라 그러네요. 여기까지 연주한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도돌이가 있죠, 도돌이.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한 줄 위로 돌아갈 거예요. 다시 하나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디파트라고 했던 거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네, 또 치고 여기를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여기 이제 가로 1번이 있어서 가로 2번 찾아가줘야겠죠. 2번이 어디 있나 봤더니 요 바로 한 줄 아래. 그러니까 여기 37마디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몇 마디일까요? 41마디를 연주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41마디 한번 보면 네, 9, 6 이렇게 해서 이거 위에서도 친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똑같네요. 또 네, 여기까지 똑같고요. 지금 방금 요 두 마디를 친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다음에 발에가 자꾸 손이 가는데 아닌 것 같아. 발에 가면 안 될 것 같아. 발에보다는 엄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해보면 엄지 올려놓고 1번 손가락 두 개 잡고 세 키 추가해서. 하고서 순간적으로 A7 모양이 하나 위로 올라오는 네, B7 소스포를 잡고 네, 1번 손가락 순간 이거 떨어지는 것보다 마지막 1은 요 하나로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네, 뒤에 있는 마디까지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다시 해보면 하나 둘 셋 내둥다 칫땅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마지막 마디는 쉬워 보이죠. 그래서 요상 1, 2 눌려있는 상태니까 2 추가해서 네, 여기 있는 2는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쳐주는 게 그래서 안 쳐주면 하나 둘 셋 넷 딱 이런 느낌인데 쳐주면 조금 박자 느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엄지를 두 번 써주는 것도 좋아요. 오른손이 6번, 4번 네, 이런 느낌으로. 자, 그 다음 또 이어가보기 전에 또 이 네 줄을 네 마디를 제가 또 쳐야 되죠. 네, 이렇게 네 개 갔을 때 그 다음 네, 여기는 보니까 동일한 것 같아요. 여기는 순간적으로 방금 이렇게 끝났어요. 여기 이렇게 세 개 끝났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지금 살펴보니까 하고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C7 코드 모양이 하나 두 칸 옆으로 와서 이렇게 5-5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5-5를 3번 4번으로 잡고 있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앞에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 3을 새끼보다 1번으로 바꿔서 뭐 이게 더 빨리 와서 이 한마디를 이런 스타일로 연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두 개가 와서 네,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서 순간적으로 엄지를 탁 써줘야 되네요. 그 다음 마디는 네. 저도 지금 거의 처음 치는 거여서 뒷파트는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그쵸. 엄지로 쳤다가 C코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엄지 올려서 F샵 7에서 B7 E마이너 박자가 따다 트다 으다 찼단 이거네요. 하나 둘셋넷 으따 찼다 이렇게 엄지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엄지도 좋지만 이걸로 한번 써보면 하고 이 녀석이 내려가서 이거 두 개인데 세 개를 그냥 눌러놓고 하고 이 마이너 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모양, 두 번째, 세 번째, E마이너 이렇게 칠 수 있고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 다시 네, 이렇게 또 가나봐요. 그럼 여기 또 가보면 A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거 A 파트네요 그대로. 이쪽 가져 보면 또 네, 여기까지 아이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몇 마디냐면 53, 54, 55마디까지 오면 여기 보면 달 세뇨 세뇨 더블 코다로 가라. 그럼 세뇨 세뇨 S자 두 개를 찾아가야겠죠. S자 두 개. 이게 어디냐면 B파트일 거예요. B파트.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B파트. 여기죠. 이게. 그래서 세뇨 세뇨로 가서 다시 B파트 연주하고 또 볼게요. B파트 연주하고 나서 B파트 이제 C파트 연주하고 나서 C파트에서 여기네요. C파트에서 2 더블 코다. 여기서 이제 관역 표시 두 개 아이고 관역 표시 있는 두 개가 있는 표시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코다 바라보고 여기서 띠르르르다 하고 나서 방금 전에 우리 D파트 끝났던 D파트 다음에 A를 한번 더 쳤던 몇 마디일까요? 열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로 띠라라라 띠르르르다 네, 여기로 넘어오는데 자, 여기가 뭔가 브릿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브릿지 파트. 그래서 브릿지 파트는 끊어서 갈게요. 영상을 또 하나 잘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브릿지 파트는 바로 이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브릿지 파트라는 곳을 한번 가보면 음악을 들어봤을 때 여기를 코타시브로 때리거든요. 그래서
시각 11시 45분. 네, 저는 방음 부스가 아닌 집에서 조용히 기다려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타시보를 때리지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당겨주셔도 되고, 코타시보 안 해도. 여기 이제 다음 마디 쭉 갈게요. 밑에 살펴보니까 방금 이제 여기 할 건데, 방금 7에서 6으로 떨어졌죠? 7, 6, 그럼 당연히 5. 네, 마지막은 5, 5, 딱 4. 6번 줄로 순간 바뀌어서 손이 점프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엄지 쓰고, 네, 다음 마디요. 엄지 쓰고 나서, 네, 엄지를 써서 8, 8, 9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엄지 8, 9. 그래서 그다음에 1번 손가락 여기 7 눌러서 이런 느낌이네요. 마지막에 여기 내려와야 되네요.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하나 둘셋동칠동칠 하고, 여기 9에 있던 애가 8로 슉 내려와서 엄지도 옆으로 한칸 내려와서 이렇게 치는 거네요. 다시 한번 더. 하나 둘셋통 하나 둘셋 옆으로. 네, 그다음 이제 A 파트 모양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마디 한 번에 쭉 갈게요. 뭐, 여기는 이제 다잘 치시죠? 그다음 넘어가서 또 똑같네요. A 파트. 그다음 또 내려갈게요. 에이파트 치고 나서 또 뭐예요? 또 도돌이 표니까 올라가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돌이 또 있네요. 그럼 에이파트 또 다시. 그다음 그 밑에 줄두 마디만 치고 나서 바로 1번이니까 두 마디 쳐야겠죠, 그래도? 그다음 가로 2번 찾아갈게요. 그 밑에 줄에 있습니다. 가로 2번.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 가로 2번. 또. 이야,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네요. 계속 A 파트 똑같아요. 따다다다다. 다시. 그다음 또 마지막 줄 볼게요. 이제 여기서도 여기는 좀 여기가 다르네요. 마지막 하나가 탁 0이 들어가네요. 마지막 부분은 타부 순서대로 누르는데, 제가 거꾸로 봤어요. 11, 12였네요. 그래서 뭐 1, 2번 손가락으로 맞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럴 때도 아이디어를 어떻게 쓰면 좋냐면, 음정을 알아야겠죠? 레샵, 미, 그 다음에 여기는 A샵, B인데, A샵에 B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6, 7을 그냥 11, 12, 11, 12 이렇게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7, 8, 7, 8 한번 쳐볼까요? 파샵, 그 다음에 소리네요. 그러니까 으따다리다리다 이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4가 이거니까 순간적으로 얘만 내려와서, 그다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디다 디다 도다다
짜라란. 네, 여기로 가면 퍼포먼스적인 느낌이 많이 나지만 쉽게 가려면 끄따다디다디다다 빰 치고 나서 따라란. 마지막 하모닉스. 마지막 요네 마디만 한번 해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아니면 요건 이제 선택이 되겠죠. 네, 이것으로 올 웨이즈 강좌를 드디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